나 엄마 그냥 이름도 얼굴도 모를 걸 그랬나 봐요.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나 엄마 모르고 사는 건데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. 형 이게 내 팔자련이 하고 사는 거지. 누가 뭐래도 기운차게. 형 아버지가 네 이름을 왜 기운찬이라고 지었는지 알겠다.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아시고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너 자식 금지시키려고. 형 괜찮아? 뭐가? 내가 안 밉냐고. 아 밉으면 어쩔 거야. 어차피 내 동생인데. 나 같은 동생 둔 것도 내 팔자련이 하고 사는 거지. 나 형 동생 맞는 거지? 글쎄 나도 가끔 그게 헷갈리긴 한다. 네가 하도 주제넘게 형같이 굴려고 해서. 가자 집에 우리 집. 김지현 씨 생사에 관한 비밀이라뇨? 죽은 김지현 씨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했단 말입니까? 이렇게 눈치가 빠르니 내가 뭘 숨기고 자시고 하질 못하겠어요. 함보라고 나오고만 입맞추면 뭐합니까? 진짜 그 애를 낳은 당사자 김지원 씨가 버젓이 살아있다면요. 김지원 씨가 살아있습니까? 스님, 공덕동 주민센터라고 하셨죠? 노답장이 왜 이래? 하던 대로 해라. 왜 나와? 가자. 오늘은 더 얘기할 분위기 아니야. 어머니. 어머니. 저 누가 뭐래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에요. 피는 못 속인다더니 나 대표나 너나 어쩜 이렇게 뻔뻔스럽고 가중스러워. 작은 형 지금 네가 엄마 앞에서 아들이 얘기 하고 싶어? 아들이란 소리 나 대표한테 가서 해. 무릎은 네 아버지 나 대표한테 와서 꾸누라 하고. 야! 기똥찬! 그만 못해? 왜? 아 왜? 내가 잘 사는 집 아들이라니까 잘 보고 싶어? 미래 건축 고문 변호사 자리라도 거꾸로 떨어질까 봐? 왜 때려? 형이 뭔데? 강찬아! 그냥 운찬이한테 누구 필요하거든? 운찬이 네 동생이야! 운찬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엄마 다음으로 가장 괴로운 건 운찬이라고! 강찬아 이게 무슨 짓이야? 왜 동생한테 함부로 손찌검이야? 죄송해요. 동찬이 이 자식 말이 너무 심해서. 심한 거 없어. 틀린 말 아니니까.